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두 군데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3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비유는 어떠한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집에 가서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의 풍요로움, 그리고 이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주님을 배우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지 않으면 본전이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요? 더 손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쓰지 않으면 본전은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는 점점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도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태를 유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무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참담했어요. 결국 그 나라가 패망했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가지 밭 생각나시죠? 씨를 뿌렸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씨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주머니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툭툭 던지다 보면 제일 먼저 어디 떨어진다? 길가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어떤 밭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돌들이 많잖아요. 근데 돌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밑에 뭐라고요? 암반, 제주도 말로는 빌레. 거기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좋은 밭에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어떤 밭인가? 구원받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돌 위에 떨어진 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거기 잠시 이렇게 싹이 났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얻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구원받았다. 여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30절 말씀이거든요. 곳간에 들어가는 것은 곡식밖에 없습니다.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나 환난,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 열매를 못 맺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줄 때는 제자들이 아,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구나, 천국의 진짜 맛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왜?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니거든. 깨달아서 설명해 줬을 때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아, 30배, 60배, 100배 맺는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자, 오늘 본문 사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본론은 뭐 이렇게 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본문인데 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하십시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밭이 있어. 그러면 그 밭에 이제 농사를 해야 돼. 농사를 해야 돼요. 그럼 좋은 씨를 뿌리겠어요? 나쁜 씨를 뿌리겠어요? 당연하죠.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사람들이 잘 때, 다시 말하면 누가 뿌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때예요. 이 원수가 행한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덧뿌려갔다. 이런 거죠. 이런 일을 하면 옛날에는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싹이 났을 때에는, 싹이 나가지고는 이 가라지와 곡식이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실할 때, 다시 말하면 곡식 그 알갱이가 싹 나올 때, 그때 가라지가 보인 거예요. 자,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이 농주가 있어요. 농지주. 대부분 이렇게 소작농을 했고, 종이나 노예들이 농사를 했어요. 근데 종들이 가서 이렇게 분명히 주인이 씨를 뿌린 걸 아는데 종들이 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지나서 이제 곡식 알갱이가 보일 때쯤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가라지도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와서 27절에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말하죠. 주여, 여기 밭에 그랬는데, 이 우리말에는 그냥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는데 24절에 자기 밭에 뿌렸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예요. 주님,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죠? 분명히 좋은 씨 뿌리는 걸 종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알았어요.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는 모르게 했지만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라지들이 나타나니까 종들이 뽑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농사 짓는 그 당시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사를 지을 때 가라지가 이렇게 보이면 가라지를 뽑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곡식 알갱이를 보면 싹이 날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전문가들도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런데 곡식 알갱이가 보일 때는 그게 이제 그 정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뽑으려고 하면 뿌리가 서로 얽혀 있고,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그 곡식도 같이 뽑혀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아는, 이걸 종들도 알아요. 종들도 알고 주인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놔두게 되면, 가라지가 있는 걸 그냥 놔두게 되면 그 농사를 망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그냥 가만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추수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거두게 해서 불사르게 하겠다 이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보세요. 이것은 이제 그 비유 자체가 쉽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올라와.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니까 위험해서 이제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알곡과 이 밀과 가라지거든요. 여러분 눈에 이 왼쪽에 있는 것, 왼쪽에 있는 게 밀이에요. 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근데 이것이 싹이 날 때는 몰라요. 근데 곡식 여물어 갈 때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웃자라고 덧자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책에는 이 밀이 더 크는 경우도 있대요. 가라지보다. 그래가지고 밀이 조금 더 컸을 때이 곡식을 이 밑둥을 이렇게 깊이 이제 그 알갱이만 싹둑싹둑 자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곡식 알갱이만 그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그것은 따로 놔두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비어가지고 이제 그 불사르도록 그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밀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독보리예요. 독보리. 이제 우리 성경에는 가라지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독보리인데, 이 독보리도 이제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을 먹게 되면은 이런 구토 현상, 그리고 어떤 이런 현기증,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대요. 그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왼쪽에 있는 것이 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독보리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밭에 함께 자라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36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여기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 예수님이 뿌린 것이 좋은 씨죠.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옛날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책망하시면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심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그들이 잘못돼서 들포도를 맺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이 세상에도 천국의 비유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걸 뿌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게 이제 37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랬잖아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거죠. 근데 이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 여기 좋은 씨가 나오네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밭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함께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그 나라의 아들들은 이 천국 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 그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뭐 천국이죠, 그 나라가. 41절에도 그 나라가 나오고 43절에는 자기 아버지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씨는 자기 아버지 나라, 그리고 43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의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몇 군데 말씀은 좀 직접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바로 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가 바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 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해.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가라지는 아까 우리가 봤죠. 가라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와 같아요. 왜? 진짜 알곡이 아니면서 진짜 알곡처럼 보이는 존재가 바로 이 가라지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기 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래요.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 똑같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의 이제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여기 주님은, 그런데 이 밭은 세상이요 그랬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좋은 씨들, 천국의 아들, 그 나라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의 아들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39절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자, 그 인자 되신 분은 알았죠. 밤에 뿌렸기 때문에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뿌렸지만 이 주님은 알았던 거예요. 누가 뿌렸느냐. 왜 종들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주인님 좋은 씨 뿌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있어야 되는데 왜 악한 것이 있습니까? 왜 가라지들이 나왔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마귀. 마귀는 사탄입니다. 38절에는 악한 자라 그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네밧의 말씀을 볼 때도 19절에 보면 악한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마귀로 나와 있어요. 이는 사탄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세상 신이 있어요. 그게 마귀거든요. 그걸 주님은 알았어요. 종들은 정확히 몰랐지만 이 원수가 있었는데 가라지들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의 특징이 싹이 날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곡식이 나올 때에 가서야 비로소 알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천국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는 농사를 거의 한 90%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해안을 따라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 이 어업을 했어요. 이 어업을 한 비유는 이제 그 47절부터 나와요. 다음 시간 하겠는데 47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천국과 연관되어져 있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 열매예요. 곡식. 열매를 맺느냐 곡식을 맺느냐예요. 그런데 이 곡식을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 곡식을 맺을 때까지는 잘 몰라. 근데 곡식을 맺을 때 비로소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독보리를 맺은 거예요. 그걸 먹게 되면 잘못돼. 막 현기증이 나고 그리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위에 탈이 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좋은 씨,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뿌리죠.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원수가 뿌린 것도 있어요. 여기 특별히 원수 마귀가 뿌린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작위하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원수가 뿌린 것이기 때문에. 그 원수가 뿌린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위험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주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는 사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하기가 어렵죠. 언제 구분이 되느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뭘 보고 안다고요? 뭘 보고 할까요? 결국은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열매.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쭉 보십시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여기 유대인들의 전통 그 책들에 보면 여기 뭐 에스라 제4서라든지 바룩 2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야서 32장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데 보면 이 추수와 세상 끝이 연관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추수 때가 언젠가 오죠? 그죠? 추수 때가 언젠가 와요. 그러나 그 추수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가서 이제 주님이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추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여기, 이 천사들을 보내게 되면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천국, 아직 주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쯤 해가지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넘어지게 하는 것. 사실,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앞에 비유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앞에 비유에서 길가에 뿌렸더니 공중의 새들이 왔어요. 근데 이 공중의 새를 주님 해석하면서 악한 자다. 돌밭에 뿌려졌더니 해가 팍 내리쬐어가지고 흙이 없고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랐는데 이것은 환란과 박해다. 말씀으로 인한 환란과 박해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여기 공중의 새, 해, 가시 이와 같은 것들은 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물론 잘못된 곳에 뿌려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죠. 악한 자라든지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환란이나 박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없지만 가시떨기는 많이 있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것 때문에 믿고는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것들을 똑같이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요 넘어진다고 하는 것, 여기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스칸달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이것은 죄 짓도록 유혹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말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대립시켜서 사탄의 도구로 행동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인간적인 생각 이것도 넘어지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거는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유혹, 시험 여기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 유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교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는, 그리고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보지 않겠고.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역량,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스바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여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아울러서 진멸하겠다. 사람들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사람, 짐승, 공중의 새 이런 거 다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겠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시편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졌는데 악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여기 비방하는 도다가 구약 성경의 단어, 이 히브리어를 다시 헬라어로 바꾸면 이 넘어지게 하는 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곡식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가만 두라 그랬잖아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고 비방하고 이 주님을 믿는 모든 일에 죄를 짓도록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지만 주님,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별거 없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인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열매와 관계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도 열매와 관계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여 주여 그래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누가복음도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이거 비슷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에는 이 아까 마태복음 7장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맞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수 없잖아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거죠.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나와 있는 반석은 우리 주님을 의미한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명해도 그리고 주님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도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아주 유사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달라. 열매가 달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나더러 주여 주여 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뭔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히 보여요. 돋보여요. 오늘날, 이런 능력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풀무불에,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36절로 와서, 풀무불에, 42절을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제, 곡식이 쭉 자라났어요. 아마 가라지는 웃자라니까, 이 가라지는요, 웃자라나고, 곡식은 익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얘는 쭈뼛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먼저 가라지들을, 그런 가라지들을 먼저 싹싹 다 비워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따로 모아놔요. 한쪽에다가. 단으로 묶어요. 왜 단으로 묶죠? 불태워버리려고. 그리고 곡식은 곳간에 넣는 거죠. 그것을 따로 모아놓는 이유가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50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풀무불은, 이 풀무불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지옥불,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영원한 불,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는 지옥불,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예비된 영원한 불. 그러니까 이 풀무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불은 영원한 불이고, 이 영원한 불은 예비된 불입니다. 왜 예비해 놨을까요? 가라지들을 다 거기에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에 특별히 이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이 심판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4장 51절, 25장 30절에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봐요. 울며 이를 간다. 가라지들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왜 울며 이를 갈게 될까요? 왜? 이것은 이 원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수에 의해서 진멸당할 때 보통 이런 현상을 해요.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수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수간은 이 땅에서만 원수간이 아니고 죽어서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지옥불에 들어가도 여전히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그 원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갈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내용입니까? 자, 이제 정리를 좀 하십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종교심이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열심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 좋은 씨를 받아들인 사람인지. 언제 아느냐? 열매로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 때 알아요. 추수 때는 이미 끝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믿었다. 내가 그냥 헌신하고 따라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어떤 때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매우 심각한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열매는 전혀 아닌데 열매인 것처럼 해. 그게 바로 가라지예요. 분명히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달라요. 요한일서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그 감동이 푹 젖어드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는 계속 묵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곱씹고 음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예배,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오늘날은 유사하고 비슷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켰던 그 주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존 맥아더 목사가 쓴 거잖아요. 저는 약 한 20여 년 전에 존 맥아더 목사에 대해서 알았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샀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알고자 하면 그냥 책 한 권 사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세트로, 또는 뭐 이렇게 한 질로 이렇게 사서 한 뭐 5권, 10권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그분이 왜 그 말을 주장하는지,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 자기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마태복음을 강해했대요.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주제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제권 복음을 지금 이 시간에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제권에 관한 것을 계속 그 강조를 했고, 마태복음을 쭉 강의를 했대요.
30년,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마태복음 강의를 한 다음에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헌신적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이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역은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감사가 됐어요. 저는 주제권 복음을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증거했을 때, 그 성도들이 든든히 서갔구나. 그리고, 오늘날에는 가짜도 참 많구나. 그 가짜가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밭이냐? 그리고 나는 정말 곡식이냐? 가라지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좋은 것은 놔두고, 그리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판단하느냐? 주님이 판단하죠, 마지막에. 그건 마지막이니까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이건 두려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저 자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